저도 이제 그 네가 알아 성격 뭐 있어 네가. 비슷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아홉 가지 유형을 알아본 성격. 무슨 뭐 될 거니? 뭐 조용히 될 거야. 가족 갈등 상황극으로 풀어보는 가족 소통의 비법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자, 이제 아홉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죠? 네. 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완전, 네. 완전, 네. 완전. 우리 학생들이 아주 우수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자, 그럼 우리 가족 간의 이 성격이 서로 달라서,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면서, 왜 그런지 진단도 해보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부부 갈등을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부부요? 부부요? 부부 갈등인데, 예. 우리 좀 터프한, 예. 우리 문영미 씨가 아내고, 네네네. 누가, 어, 그래요? 그러면 저기, 예? 우리 김한석 씨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예, 김한석 씨가 아내, 예? 아내를 예. 해가지고,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일단 한번 나와보세요. 일단 예. 한번 나와보세요. 아, 제가 남편이. 너 제대로 아, 남편, 다 오늘 남편이다. 제대로 만난 거야, 너. 네, 이제. 저기, 주변에 무기 없죠, 무기. 예. 대체로 보면, 예. 부부지간에는 반대가 만나요. 그 성향이 반대가 만나는데, 제가 상황을 한번 드릴게요. 네. 친구의 빚보증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를 반응하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아, 정말. 이거 나이 어린 남편 데리고 살기 무지하게 힘드네. 미쳤어. 미친 거냐? 아니 보증을 왜 써 인간아? 아나 정말 이거 아나 아니 아유, 아. 아니 여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짜증나. 아니 뭘, 아니 뭔 문제 생기면 여보 내 얘기가 안 끝났어요. 좀 덮고 삽시다. 뭘 도와 개뿔디가 도와줄 게 뭐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아니 책임질 거야? 아, 그게 뭐야? 여보 그게 아니라 아,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내가 친구가 많아요. 그 하나 있는데 덮고 살아야지. 덮고 살 주제가 되냔 말이야 인간아. 돕는 거는 아무런도 없는 게 아니야. 도움을 받을 인간은 자기라고. 뭐라 알지도 못하면서. 여보, 그 화를 내지 말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자, 여기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진행하면 큰일 나겠어요. 자, 지금 저기 우리 장영택 장애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주제를 모르고 무슨 빚보증이야. 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네, 자, 왜 좀 저는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분이 부도가 나서 잘못됐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설득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근데 네. 왜 안 내? 예? 네가 화가 안 나 이제 아니, 지금? 진짜로 화나는 거 알지만. 화나잖아. 나이지 말고. 그만하시고. 아유 정말. 자, 아니 그만하시고 진정하시고. 대화를 자, 풀어요. 아니 그만 얘기해. 예. 계속 하소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 알아달라고. 지금 우리 장영은 화를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번은 지금 징징거리고 지금 하소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부지간에 대화할 때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야기할 때 내가라는 걸 주어로 얘기해야 돼요. 너 때문에 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아 나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러고 왔는데 친구 좋아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쪽은 뭐냐면 장영의 성격을 알잖아요. 네. 이거 뭐야? 가서 약해 보이고 강하지 않고 남한테 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싫어하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화내는 게 싫어. 그렇죠? 싫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안 할게.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징징거리고 변명을 하니까 더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네. 일단 그럼 그래? 끝까지 가는 거지 우리는. 네. 그래? 이러는 거하고 못 살아. 그렇죠. 찢어져. 야, 야. 그렇죠. 이러고 그냥 바로 이혼한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아, 자기 색깔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싸우게 되고 감정이 또 화를 내니까 또 이쪽도 화 나오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서로 커지는 거니까 좀 이렇게 컴다운을 하고 나는 아이 메시지로 얘기 한번 해보는 거야. 당신이 이래서 나는 지금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를 먼저 얘기하시고 예. 또 마찬가지로 먼저 얘기 한번 하시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빚보증 같은 거 그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에서 지금 손해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당신이 많이 화가 났을 텐데 이렇게 참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이제 내가 앞으로 보증 안 쓸게요.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목욕하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부부 갈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부 갈등? 어떠세요? 고부 갈등 어떠세요?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우리 독특함의 장영적 가수명의 유난희 씨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경 씨. 한번 나와주세요. 며느리. 며느리에, 며느리. 야, 불꽃 튀겠다. 야, 며느리에요. 야. 머리 잡는다, 머리 잡는다. 이거 아침 드라마 나오겠는데. 잡힌다. 이 상황은 뭐냐면, 네. 이 상황은 뭐냐면, 네. 아주 좋은 상황이야, 이 둘이. 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네. 독특한 취향의 시어머니가, 옷을 사주러 간 거야. 쇼핑하러 가가지고 옷을 골라주는데 머리형 입을 때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 호피 같은 거 막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네.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네. 한번 여러분 자유롭게 네. 한번 좀 해보세요. 네. 어머 여기 예예예 예, 예. 여기 이쁜 옷 진짜 많다. 너 하나 골라봐. 내가 사줄게. 어머니. 아, 여기 다른 것들 많은데 어머니도 골라보세요. 어머니도 옷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언니, 이거 어때요? 이거 요즘 이거 유행이라는데요? 예. 촌스럽다. 얘 내려놔라. 얘. 너는 나를 네? 모르니? 난 똑같은 거 싫어. 남들하고. 칠색이야. 아니 그 되게 유행인데. 예, 그거 말고 네. 요거 어떠니? 요거. 어머, 얘 호피 무늬. 진짜 이쁘다. 너 이거 입어봐라, 이거. 아유, 어머니, 그걸 제가 어떻게 입어요? 왜 못 입어? 얼마나 분위기 있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분위기 있잖아. 아, 이렇게, 왜요? 뭐가 분위기가 있어요? 딱 보면은, 다르잖아. 너 이렇게 우중충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젊은 애가. 딱 보면, 다르잖니. 딱 느낌이 안 오니? 아니, 이게 왜요? 예술적이잖아, 예술적. 한 봉의 그림 같잖니? 아니, 이게 왜 예술적인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따지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어머니가 하라고 네. 하는 건지 뭘 이렇게 따져. 자. 이쁜 거 골라주는데. 자, 우리 시어머니가 왜 화가 난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 근사할 것 같아요. 네. 골라주는데 촌스러운 거 고르잖아요. 촌스러운 거 골랐다. 남들하고 똑같은 거 고르고. 똑같은 거 고르고. 예쁜데. 네, 예쁜데. 네. 머리형적 머리형. 네. 왜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 독특하면 어디가 독특하고 어디가 예술적인 건지 그렇지. 왜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그렇죠. 그걸 알려주셔야지 제가 알죠. 그거는 이렇게 딱 보면 느낌으로 확 오는 거예요. 자, 그만. 뭘 따져, 자,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대화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네. 가수명은 뭘로 대화를 하냐면 느낌. 뭐 딱 보면 모르니? 느낌이 안 오니? 이런 거고 가수명은 뭐냐면 머리형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김성형 씨는 머리형적 머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왜죠? 근거가 뭐죠? 뭘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좋은지 뭐 이런 걸 좀 똑똑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하시면 좋은데 이쪽은 그냥 그 분위기가? 필이 느낌이 그러면 느낌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또 옷 취향이 다른 거야. 이 독특한 어머니는 남이 입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소화하기가 어려워. 제 거 아니면 제 거 아니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자,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리미티드 에디션. 요걸 한정판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정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해결책을 한번 봅시다. 표현법을 내 표현법으로 한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옷 감각이 없니? 또 아까 얘기했죠. 유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는 이게 이래서 좋은 거를 생각하고 실제로는 너한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다. 이런 마음이 담기면서 아까 나는 이런 느낌이 와. 그래서 나는 네가 이런 걸 입어 이렇게.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나는 왜 어머니 왜 근거가 뭐죠?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어머니는 그 분위기 필 느낌이니까 엄마 어머니 이건 저한테는 좀 이거 어머니 취향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취향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하지만 이래요.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화해 한번 해보시죠. 네. 어머니가. 예, 예, 여기 호피무늬. 예. 이거 예쁘다. 너 한번 입어봐라. 어머니, 이거 너무 멋있어서 우리 날씬하신 어머니가 입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색감이 브라운하고 예. 다크 브라운하고 네. 그라데이션 돼 있잖아. 색채가 예. 굉장히 그림이 좋아. 아주 제대로 그린 그림이야, 호피가. 아, 예. 너 피부 뽀얗잖니. 네. 내가 보기에는 너가 입으면 정말 호랑이 한 마리가. 자, 여러분, 이거 해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계속 지금 자기 스타일을 밀고 있어.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니, 부엉이에다가 호랑이 옷 입히면 어울리겠냐고. 그렇죠? 부엉이는 부엉이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 그래 네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네. 너무 그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권했구나 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저 명절에나 잠깐 만나세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가장 많이 다투는 게 뭐냐면 우리 부자지간에 또 싸우죠. 아 부자지간. 막 태도가 뭐야 공부를 그렇게 해도 되니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지간을 제가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지 깐깐한 우리 또 우리 하일성 씨 아버지로 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자 그다음에 아버지하고 제일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장난꾸러기. 그렇죠. 우리 장난꾸러기. 자 우리 이제 황기순 씨 한번 나오세요. 형 잘못하면 죽어요. 자, 아니 이제, 지금 펜라고 벌써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저 아버지는 뭐냐면 원칙 칼인 아버지가 사람 선생 같은 아버지가 이 날라리 같이 장난꾸러기 이런 저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취향에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아들을 보고 일어나는 어떤 갈등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순아 너 이리 와. 왜요, 왜요? 나 아버지가 불렀는데 그 무슨 태도야? 어? 뭐 이렇게 하고 해, 아바? 아, 왜 스마트폰 어떻게 떨어져? 너 진짜 매라는 게 뭔지 한번 맞아 볼래? 매가 저 독수리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너 그러고. 어? 야, 너. 예. 네. 내가 시킨 거 그때 약속했던 거 다 했어? 아버지 저 아유 뭐 자꾸 내가 애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는데 아 저도 이제 그냥 네가 막 알아서 한 게 뭐 있어 네가 아 아빠 이렇게 쿡쿡 찔러고 그래요 나도 이제 다 컸단 말이야 내 친구들은 너는 뭐 하는 게 모든 게 대충 하잖아 이거 봐 아 아빠 내가 뭘 대충 아빠는 그러면 뭐 잘하면 너 진짜 말 안 듣지? 아이 참 나 안 지금 나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짜증나 죽겠다 너 그래요. 내가 너 카지노 오지 말라 그랬지? 아 그거 아빠 그냥 그거 아 인터넷으로 친구들하고 잠깐 그냥 장난한 거예요 너, 아 인생 다 즐기면서 하는 거지 뭐 너 자꾸 이러면 너 자꾸 이러면 너 필리핀 또 보낸다 야, 아빠 나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 학교에서 쥐둥이 그림 쥐둥이 그림 아 진짜 우리 아빠 진짜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아 참 자 허긴 내가 너 안 났어 아니 아버지가 부르면은 네. 아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딴 일을 하다가 네. 아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자꾸 미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화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꼭 술 먹고 막 주정하는 네. 것 같아서 열이 받은 거죠 자 아버지는 즉각적인 거 예절하고 이거 부르면 딱싹 와서 그렇지. 태도를 보는 건데 네. 이 태도가 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태도 네. 장애가 가장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예절이 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장영적 머령 7번 유형은 어떤 사상이냐면 수직 사상이 아니라 다 친구 같은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친구처럼 이렇게 재밌게 평등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좀 예절없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는 아.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아들은 네. 왜 아버지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왜 뭐가 불만스러운 거야 지금 하시는 무게 중에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아들 대하듯이 아 기순아 기순아 이렇게 나긋나게 불러주면 되는데 네. 가부장적이잖아요 네. 억압적으로 네. 기순아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탁 튀쳐나가고 싶은 그렇죠. 그런 충동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좀 따뜻한 아빠 네.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손잡을 짓을 했니? 자. 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아들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달라는 네, 거. 예. 근데 아빠가 뭘 얘기하는지 들어보셨죠? 네. 그럼 여러분, 두 분이서 한번 화해를 한번 아주 애드립을 한번 쳐가면서. 네, 알았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 야, 기순아. 이리 와봐, 잠깐. 네, 아버지. 잠깐만, 나 이거 휴대폰이요. 아이야. 이거 필요 없어.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 바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 더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변호사님을 아버지 역할로 한번 모십니다. 아버지 역할. 어머니? 그래, 어머니 하세요. 그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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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로. 자, 그러면 이제 3번 유형의 어머니? 머리형적 가슴형의 어머니. 그러면 아들을 누구로 좀 할까요? 어머니 아. 오늘 머리 잘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곰탱이 한번 나와볼까? 곰탱이. 자, 우리 곰탱이 두루뭉술. 자, 이렇게 한번 나가서. 자,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성공을 목표로 네. 정말 목표가 있고 열심히 해야 이제 학생이 말이죠. 그래야 이 다음에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가치도 상승하고. 근데 이 아들이, 9번 아들이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게으름 피우고 버티고 이러는 상황을 한번 제안을 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예. 재영아, 재영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뭐하니? 아유, 쉬어요,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아, 왜요? 빨리 일어나 봐야 너희 학교에서 에이. 걔 성경이 있잖아. 네. 걔가 전교 1등 했대. 와. 아, 걔 원래 그래요. 까칠하잖아요. 성경이야. 친하게 지나, 친하게. 네. 그리고 기순이랑 네. 친하지? 기순이요? 네. 걔 필리핀 왔어요? 왔다. 오래됐다, 15년 됐다, 15년. 아, 예, 예. 기순이 같으네. 예. 절대로 놀면 안 돼. 큰일 나. 아, 왜 제 친구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 거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 자꾸 그게 가르지 마세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하고 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커서 뭐 될 거니? 뭐 재용이 될 거예요. 저 커서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머니 지 말고 네. 내일부터 엄마랑 빨리 학원 다녀. 아, 엄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엄마는 이 아들이 뭐가 불만이에요 지금? 아, 속 터지죠 이거. 빨리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네. 천하태평이니까. 천하태평이니까. 네, 그게 자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지금? 이렇게 막. 좀 편하게 있고 엄마가 좀 저한테 얘기할 때도 네. 그냥 막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틀을 가두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자면 우리 아들은 우리 가슴형적 장형 아들은. 단정 짓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집 친구도 가르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지. 여긴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야? 네, 그럼요.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엄마 기순이 이제 이거 안 해요. 그래! 그래! 재영이 너 좋은 친구야. 그래. 우리 영원히 친구를 하자. 그래. 저런 엄마랑 사는 남편 내가 이혼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뭐냐면 이 아들이 아까 원하는 것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가르지 말고 그걸 한번 갈등을 이제 한번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네. 자, 그럼 이쪽을 맞추고 이쪽을 네. 맞추면서 한번 네. 해보는 겁니다. 자, 큐 들어갑니다. 아이고 우리 세영이 많이 피곤했구나. 예, 좀 피곤하긴 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 뭐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애썼니? 아니 뭐 공부하느라고 애쓴 건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느라고. 그랬어? 네. 요즘에 누구랑 친하게 지내니? 기순이하고요. 그 성경이하고. 아 그래? 네. 기순이 걔 참 애가 복스럽게 네. 생겼더라. 네 복스럽긴 해요. 근데 엄마는 성경이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엄마 저 성경이가요 공부는 잘하는데요. 가끔 까칠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공부는 제가 좀 배우도록 할게요. 근데 기순이가요 공부는 좀 떨어져도 그럼. 애가 여러 가지로 장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럼 엄마가 네. 엄마 장점을 찾아볼 테니까 네. 기술이나 성경에 한번 다 데려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엄마 알았어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서로 간에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성격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맞고 틀린 게 없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고 틀린 건가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다.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보셨고요. 다 그동안에는 나 같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나 같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보시고요.